비가 잠시 멈추자 찾아온 무더위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엔 이틀째 폭염 경보가 내렸는데 기온이 36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배성재 기자입니다. 경복궁 호위군들이 관광객들을 위한 수문장 교대 의식을 선보입니다. 온몸을 감싸는 두꺼운 전통 복장에 긴 수염까지. 호위군들의 얼굴엔 금세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네, 오후 2시 이곳 경복궁 한가운데 온도는 36도에 달합니다. 긴 장마로 이 습도가 높았고 이로 인해서 실제로 느끼는 더위는 더 심했습니다. 미국서도 덥다는 텍사스주 관광객도 혀를 내두릅니다. We were expecting it to be much more rainy because we heard it was rainy season, so we were expecting much more rain than it was or than hot. So this is honestly a big surprise to us.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도 일을 멈출 수 없는 건설 노동자들. 목에 수건을 두르고 대형 선풍기를 틀어도 흘러내리는 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속옷이 다 젖고 손수건이 다 젖었습니다. 지금 짜낼 판입니다. 네, 다 젖어갖고 짜내야 될 판입니다. 지금 휴식을 많이 취해가면서 쉬엄쉬엄 하고 있는데 진짜 죽을 판입니다. 중복인 오늘 삼계탕집 앞엔 복다림에 나선 시민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비가 온 뒤에 너무 많이 더운데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삼계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틀째 폭염경보가 내린 서울엔 광진구의 낮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섭씨 36.3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산봉 열기가 온 나라를 달궜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